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여 년 만에 4%대로 급등하는 등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번 하는 소비도 똑똑하게 해야 하는데요.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면서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심영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 갈래로 자란 당근, 크게 휜 토마토와 흠집이 난 사과까지 모두 모양이 독특하고 크기가 맞지 않아 규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대로 버려졌을 상품들이지만 최근 알뜰한 소비자가 늘면서 소위 못난이 농산물만 모아 파는 업체로 유통됩니다. 소비자들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돼 품질에도 이상이 없고 시중에 판매되는 농산물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은 이 같은 못난이 농산물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중 95.5%는 재구매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시백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쇼핑 플랫폼도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 이 플랫폼을 경유해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된 캐시백은 개인 계좌나 네이버페이를 통해 현금으로 환급받습니다. 이 쇼핑 플랫폼의 지난달 주문량은 전년 동월 대비 약 70% 늘었고 구매 고객도 약 40%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드사나 보험사에서 내놓은 할인 혜택을 활용하는 건 역시 알뜰한 소비자라면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봄나들이 시즌이 겹치면서 주요 카드사들은 인기 놀이동산의 입장 할인 혜택을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인상이 돼가지고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그러한 결과를 소비자들이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알뜰한 소비, 그다음에 똑똑한 소비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이벤트에 낚여가지고 절약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지출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일 치솟는 물가에 똑똑한 소비가 중요해진 요즘. 나에게 꼭 맞는 할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한 뒤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